자세히 보니까 선생님도 많이 닮았네. 죄송합니다. 아유, 왜 이래요? 바로 앉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많이 행복해 하셨는데 아주머니 만난 뒤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 사랑한단 말도 하시고 말 하나 안 하나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참 크죠? 저 때문에 엉망이 돼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별소리를 다 해요. 엉망이 된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아버지가 몰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부탁하러 왔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모르시면 두분잘될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선생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나도 아버님이 모르는 게 좋아요. 그럼 아버지하고 계속 선생님하고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도 그건 누구 탓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울지 말아요. 선생님이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그러면 내 마음이 안 좋아요. 죄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의 아드님 참잘 두셨네. 이런 아드님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도 억울할 것도 우리 아버님한테는 아무 말도 말기로 해요. 약속하는 거예요?